오랜만이네. 이숙자? 지난해 연말에 개봉한 나의 PS 파트너로 로코퀸의 자리에 오른 김아중과 드라마 굿닥터로 연기에 물이 오른 주원이 호흡을 맞춘 캐치미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데이트 무비를 원하는 연인들에게 알맞은 영화입니다. 캐치미는 코믹한 범죄 영화의 가벼움과 달콤한 첫사랑의 로맨스가 버무려져 있는데요. 프로파일링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이호태 경위는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10년 전 첫사랑의 주인공인 윤진숙이었죠. 뭔가 부딪힌 것 같았는데 파킹에 논다는 게 그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진숙은 경찰이 잡으려고 애썼던 전설의 도둑이었고 첫사랑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호태는 진숙을 보호합니다. 경찰은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고 호태와 진숙은 서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요. 자수하는 그림으로 가자. 그 동네 파출소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나한테 넘어올 테니까. 위험한 상황에 놓인 연인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거리죠. 조서 잘 쓰고 정상 참작만 하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제 추측은 스릴감 넘치는 범죄, 아기자기한 로맨스와 펑펑 터지는 웃음이 어우러지면 금상첨화겠죠. 아마 캐치미가 지향했던 영화는 이런 모습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캐치미는 설 익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특수 제작된 와이어를 타고 100m를 가로질러 테라스에 앉아. 거기 테라스 없지 않아? 영화 초반 진숙이 호태의 집에 머물게 되는 과정은 개연성이 없는 코믹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바람에 도리어 흥미를 떨어뜨리는데요. 이후에도 억지 상황은 계속됩니다. 진숙을 보호하기 위해 호태는 동료들에게 작은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은 점점 부풀어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단계까지 갑니다. 각 사건은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상황의 코미디를 만들어야 하지만 크기가 다른 톱니바퀴를 붙여놓은 듯 잘 맞물려지지 않습니다. 호태는 진숙이 훔친 고가의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 공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에서 전설의 도둑인 진숙의 솜씨가 멋지게 드러나야 하는데 어째 되돌아기보다는 좀도둑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야, 하죠. 그래도 캐치미는 로맨틱 코미디를 보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습니다. 귀여움과 섹시함을 동시에 발산하는 김아중과 순수하면서도 깔끔한 엘리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원은 꽤 사랑스럽습니다. 특히 김아중은 왜 자신이 로코퀸인지 확실히 증명하는데요. 난 네가 경찰이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마! 캐치미를 끌어가는 이야기의 동력은 진숙이 호태의 10년 전 첫사랑이었다는 설정인데 서정적으로 그린 10년 전 사랑 이야기는 흐뭇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너 그냥 나 잡아가면 되잖아. 나 왜 침대 위에 있어? 나 막 이렇게 홀딱 바뀌었다가 다시 입혀놓은 거 아니야? 오해야.